오늘은 상당히 개성 있는 차돌박이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필름입니다. 일산 백석동에서 이 친구랑 함께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. 어디를 가서 술을 마실까 하다가 오랜만에 이 제주도 해물 요리를 좀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이 광순회가 생각나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 광순회, 이곳은 김포랑 일산에 각각 이 식당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. 하여튼 저는 일산 백석동 광순회로 갑니다. 주차는 식당 앞으로 차량 뭐 주차 가능하고요.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. 가게 앞에 이 수족관에 뭐 조개랑 전복이랑 되게 싱싱하게 보이고요. 일단 식당 내부는 좀 넓은 편으로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곳도 단골 손님들이 꽤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기도 합니다. 저도 오랜만에 방문하였고요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일단은 뭐 해물 차수기가 이곳의 시그니처이고 물회 또한 맛있는 그런 곳입니다. 뭐 생선 구이도 많이들 먹고 간장 게장도 꽤 괜찮은 그런 곳인데요. 일단 뭐 테이블에 깔끔하게 세팅 다 되어 있고 일단 물도 바로 갖다 주십니다. 밑반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도라지 무침 오랜만에 먹으니까 식감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마카로니도 이런 것도 은근히 맛있게 느껴졌고요. 어묵 볶음 같은 경우에도 감 맞게 먹기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이건 피클인데 뭐 무랑 오이랑 뭐 양파랑 들어가 있는 피클 새콤하니 좋았습니다. 그리고 해물 차수기 찍어 먹는 소스인데요. 묘하게 입맛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맛이 좋았고요. 해물 차수기 같은 경우에는 차돌박이, 관자, 전복 이 숙주의 구성으로 나오는 메뉴이고요. 처음부터 끝까지 사장님께서 다 먹기 편하게 구워주시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면 됩니다. 숙주 향 가득하고 관자도 보기 좋고 전복도 살아있는 일들이고요. 일단 얘네들 어느 정도 좀 익으면은 사장님께서 오셔서 일단 뭐 차돌박이도 직접 올려서 다 구워주십니다. 일단 제가 구울까 했더니 사장님께서 손대지 말으라고 직접 다 해준다고 이야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차돌박이도 되게 뭐 상태 괜찮고 양도 나쁘지 않고요. 좀 다른 곳이랑 다르게 좀 색다르게 이 차돌박이랑 뭐 관자랑 전복이랑 먹을 수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고요. 양도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두 명이서 뭐 식사랑 술 한잔 하기에 되게 괜찮습니다. 또 당연히 한라산 한병 주문했고요. 또 제주도 음식이니까 한라산 같이 마셔줘야겠죠? 고기 어느 정도 익어가면은 숙주랑 같이 사장님께서 먹기 좋게끔 잘 구워주시니까 되게 편하고 좋고 전복도 먹기 좋게 손질 다 해주십니다. 전복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살아있는 애들이어서 내장 빼고 바로 먹어도 되고요. 하여튼 어느 정도 딱 되면은 고기 다 차돌박이 익으면은 사장님께서 먹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. 숙주 수북하게 익고 차돌박이도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. 그럼 바로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복 내장은 조금 더 구워서 먹었고요. 일단은 술 한번 또 마시니까 술 술술 잘 넘어가고요. 확실히 한라산 소주가 맛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차돌박이 먹고 싶은 차돌박이랑 숙주랑 같이 소스에 올리고요. 그리고 이 소스에 여기에 관자까지 올려서 좀 삼합식으로 이렇게 같이 소스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요. 소스는 이게 약간 좀뭐 와사비랑 간장이랑 뭐 식초랑 이것저것 해물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되게 이 음식 맛을 좀 북돋아주는 되게 상큼한 그런 맛이 있어서 되게 좋고요. 그래서인지 질리지도 않고 꽤 많이 하여튼 물리지 않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. 하여튼 이날 오랜만에 저도 이제 광순에 방문해서 이 해물 차수기 먹으니까 되게 맛있고 같이 먹는 친구 또한 되게 구성이 좋다면서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. 하여튼 전복도 이 맛볼 수 있어서 좋았고 되게 만족스러워 그런 해물 차수기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메뉴인 보신 물회를 주문하였습니다. 이 보신 물회 식사용으로 주문하였고요. 일단은 물회에는 한치, 전복, 가자미, 회가 들어가 있고 이 면사리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육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히 새콤하게 시원한 맛이 되게 좋고 입 안에 약간 신샘을 자극시켜 준다고 할까요? 하여튼 좀 기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물회 육수이고요.
하여튼 물에 이잘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, 양도 되게 넉넉한 편이고, 저는 뭐술 안주 삼아서 해물차숙이랑 같이 먹었는데요. 그냥 식사용으로만 먹어도 꽤 괜찮은 그런 보신 물회입니다. 확실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이블을 봐도 보통 해물차숙이랑 보신 물회들 거의 다 먹고,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뭐 해물탕 정도 더 단체로 오신 분들은 해물탕까지 해서 먹는 그런 곳인데요. 하여튼 생선구이부터 해물탕, 뭐 해물차숙이, 이 물회까지 음식 맛들이 다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. 저도 광수내를 다닌 지꽤 오래되었고, 좀 오랜만에 방문했지만, 맛도 일정해서 확실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맛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면사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수 면발이랑은 다르게 뭔가 하여튼 더 맛있는 그런 맛이 있고요. 하여튼 이 한치가 씹히는 맛도 좋고, 가자미랑 같이 하여튼 여러 좀 맛들을 볼수 있어서 좀 만족스러운 이런 술 안주 삼아서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. 되게 오랜만에 이제 광순의 일산점 방문을 하였는데요. 일단은 다양한 음식들을 좀 맛있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, 누구를 데려가도 항상 다들 만족해야 해서 좀 기분이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해물차숙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성의 음식이고요. 물에도 꼭 한번 같이 드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곳은 겨울철에는 또 대방어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또 대방어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하여튼 누구를 데려가도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